개수국이 오를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는 이것. 금빛으로 꾸며진 화려한 외경만 봐도 그 포스가 느껴집니다. 뭔가 예식장 같기도 하고요. 익숙한 듯 아닌 듯 정체를 모르겠는데요. 호텔 로비? 영화관? 아니면 혹시 새로 생긴 백화점인가요? 진열된 빵과 테이블을 보니 카페 같기도 하고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죠? 백화점 푸드코트 아니에요? 팩트체커! 넋놓고 있지만 말고 알려주세요. 와, 너무 화려하고 너무 커요. 네,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인데요. 저도 소문만 들었지 이렇게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.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었는데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2배 이상 이곳이 커서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. 우와. 아니, 샹들리에가 보통 홀에 하나 있잖아요. 여기 지금 빽빽하게 세 개나 있습니다. 와, 엄청 커요, 근데. 카페를 짓는 데만 무려 천억 원이란 금액이 쓰였다는데요. 실제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. 내부에 비치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 모두 신경 쓴 게 느껴지시나요? 와. 아니, 에스컬레이터 있어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정말 길어요. 와봤는데 진짜 천억 쓴 티가 나요. 뭐야 이거 뭐예요? 와, 대박이다. 프라이빗한 룸으로 된 공간은 친구 또는 가족 모임을 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너무 포토존이에요.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다채로운 영상들로 꾸며진 미디어 아트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우리의 여행 팩트 체크도 빠질 수 없겠죠? 요거 약간 걱정하는 느낌. 오, 우와. 대박이다.